JP치님은 그럼 아까도 이제 자기 색깔을 좀 고수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내 색깔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크신 거죠. 근데 그 음악 스타일이 대형 클럽이나 이런 데서 어울리진 않는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럼 혹시 대중적인 믹스를 한번 해볼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뭐 좋은 이제 많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제 그 처음에 대회 나가기 전에도 이거 대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 좋지 않겠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DJ로서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여러 종류의 DJ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음악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음악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어떤 한 그룹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굳이 제가 그런 거 어떤 이제 대중적인 걸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길에 짜장면 가게가 뭐 한 10개가 있는데 그리고 뭐 매운 짬뽕 유행이다. 뭐 10집 다 매운 짬뽕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리스모를 해서 원래 그런 이제 그 뭐야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면은 약간 똘끼네 한 명씩 나오잖아요. 아 근데 나는 그냥 그런 롤로 가는 게 맞겠다. 그냥 그렇게 했죠. 근데 됐네요. 그럼 JP치 이전에 많은 이름들을 쓰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름을 아, 뭐 수많은 이름을 썼는데 아 근데 네. 팻보이 슬림도 팻보이 슬림이라 이름 가장 저명하고 이름 100개 정도 있어요. 밴드도 있었고 뭐 같이 한 콜라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럼 사일런트 예, 이게 예.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사이 아, 그전에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또 있었습니다. 되게 어릴 적에. 근데 그게 제 게임악이었거든요. 아, 게임악. 근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제가 사일런트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도 게임악이었어요. 아, 주로 게임아이디가 많네요. 이게 제 이해 잘하지 않아요? 맞죠? 온라인 공간에.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 이제 게임 했었을 때 이제 그 총 쏘는 게임 했는데 요즘에 또 서든어택 있는 오버워치죠? 네. 유명하고 있죠. 근데 원조 기억이 게임을 제가 했었어요.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캐릭터가 뭐냐면 약간 스파이 조용히 뒤에 가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하는데 평소 자기 이미지와는 어떤? 아 전혀 다릅니다. 아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 뒤통수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는 조용하게 그냥 게임에서는 조용하게 있는데 약간 스나이퍼 위주의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아 정확합니다. 네. 뒤통수랑 스나이퍼랑 약간 여감이 있다. 아 그렇죠. 제가 아, 뒤통수 치긴 쳐요. 아니 제가 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네, 네. 스파이니까 네, 네. 네, 그때 이제 썼던 게 사일런트. 조용히 하니까. 왜냐면 이제 뒤통수 예, 예, 제가 이제 원래 게임이 이렇게 그런 총 게임 한번 발자국으로 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안 들키려고 살금살금으로 막 맨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걸 이제 DJ 이름을 썼는데 문제는 제가 플레이할 음악을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터지는데 아, 제 딴에 터지는데 이게 자꾸 사람들이 막 사일런트 너 조용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아, 좀 아니다. 좀 바꿨죠. 근데 그 사일런트 이름을 썼었을 때 이미 일본에서 대회에서 막 상도 받고 이제 소울컴퍼니랑 레이블에서 활동을 이미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좀 네임밸류가 쌓였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사일런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믹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연주를 더하는 이런 턴테이블리즘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턴테이블을 썼을 때 매력 모르겠어. 그걸 그냥 LP판 만졌을 때 그 느낌이 좋아요. 이게 똑같은 플라스틱이어도 CDJ에 딱 만질 때 물론 CDJ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뭔가 달라요. 이게 막 판을 이렇게 뒤집고 딱 하고 바늘을 아. 딱 올려놓을 때 그 뭔가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라고 할까 요즘으로 생각하면 제가 다시 요즘에는 LP로 DJ를 시작했거든요. 다시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CDJ 그런 걸 이제 DJ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디깅을 하실 노래를 찾으실 때 어떤 아티스트 노래가 나오면 하나만 다운받아서 이게 앨범에 나오면 그 중에 좋은 걸 골라서 하나만 다운받아서 플레이하고 이런 거가 있는데 LP를 사게 되면 LP는 무조건 어느 한 장에 몇 장의 노래, 몇 개의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플레이하려다가 어?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갑자기 뒤로 뒤집어서 딱 해요. 그러면 괜찮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를 좀 뭔가
아티스트가 앨범 냈을 때 그걸 의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몇 개 리믹스 넣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그러면 거기를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이거를 뭔가 사람의 메스로 본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손에 붙는 맛도 좋고, 네네. 그리고 디깅하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재미가 있고.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아, 오늘 되게 빨리 왔네요. 네. 제이피츠가 만든 음악들 중에 본인이 이게 정말 나의 색깔이 담겨 있다라고 추천하는 곡 두 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왜 내 눈치를 봐요? 네, 눈치는 아니에요. 네. 영화인. 이게 보다 갑자기 있고? 요관 어때? 요관 나왔다. 아, 나 왜 이렇게? 네. 아, 이게 사람 참 비즈니스 아니면 나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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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발매되지 않은 곡이라도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네. 들을 수 있는 거면 상관없으니까요. 두 곡만 뽑아서 좀 추천을 해주세요. 좀 어려운지 한 것 같아요. 두 개만 꼽자는 게. 왜냐면 저도 이제 취향이 조금씩 변하고 예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지금 게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으니까 정말 어렵긴 한데 좀 제가 트랙을 만들었던 것 중에 전환점이 된 게 몇 개. 네. 그 중에 하나가 포지티브라는 트랙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드럼만 만든 그 트랙. 네. 그 처음으로 시도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자, 두 번째 노래도 한번 소개를. 두 번째 노래는 이게 셀프 프로모션인데 이렇게 하는 이게 최근에 제가 작업한 트랙 중에 그 인디 뮤지션 중에 전용현씨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남쪽 물결이라는 노래를 제가 리믹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잘 나왔어요. 이게 그런 클럽에서 플레이하는 트랙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되게 퓨처한 느낌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약간 아키라를 보는 듯한? 꼭 봐야겠죠. 네. 꼭 들어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파시티브랑 그 다음에 남쪽 물결 리믹스. 네. 네. 오케이. 제이피치 리믹스로 나왔나요? 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이피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이피치님께서 마지막으로 티타임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또 갑자기 또 긴장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모든 출연자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어차피 지금 다 컷 될 거니까 커팅의 맛을 그냥 더 좋은 DJ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또 디제잉 하면서 많이 부족한 거 엄청 많이 느끼거든요. 진짜 막 그런데 좀 더 좋은 디제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위에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도 많이 서포트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요즘에 진짜 제가 봤을 때 한국 디제잉 씬은 정말 좋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은 아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신 건 알지만 그렇게 망했네. 아니, 근데 진짜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되게 되게 잘하고 또 이렇게 더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친구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서포트해 주시면 바라겠고 저도 그 대열에 하나에 끼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제이피츠 씨 마지막 인사 잘 들었고요. 네, 태화 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그 레드불 대회에 대해서 네. 약간의 비판 글을 썼기 네. 때문에 약간 긴장을 하고 왔는데 네, 네. 위안하시네요. 아, 그럼요. 저희 네 얘기하세요. 저기 이게 오자마자 예, 방송 전에 인사를 나눴는데 제 뒷담화를 미리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제가 오자마자는 굉장히 또 반갑게 맞아주셔서. 오늘 되게 즐거운 일이 많이 나왔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희도 언제 보셨어요? 우리가 뒷담화 까는 거? 저한테 되게 했잖아요. 뒷담화하고 있었다고. 귀가 많이 부르시네요. 아무튼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대화 씨가 뭐 나쁘게 얘기한다고 해봐야 뭐 상처받을 아티스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런 것도 못 견딜 만큼의 또 이렇게 소인배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티스트들이.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목소리는 항상 나와주는 게 중요해요. 네, 더 많은 네. 지적을 해줘야 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시면 한국에 뭐 없으신 평론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EDM 전문 평론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EDM 전문 평론가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리뷰를 써주신 게 전 더 감사해요. 그렇죠. 네. 좀 이슈를 좀 만들어주세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13번째 티타임이고 시즌
2의 첫 번째, 그러니까 자, 와오와 상추단내시 하는 시즌2의 첫 번째 촬영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도 더 좋은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는 공식 또 이 손 모양이 있어요. 네, W 모양. 알본가요? 네,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보고 하나, 둘, 셋 하면 와우 하시면. 네, 연구 재밌는데. 아, 그래요? 괜찮아요? 아, 네. 우리는 영국, 우리는 영국 사람 아닙니까? 영국은 안 간다. 영국은 영국 못 가겠다. 이게 그 약간 감성과 똑같은 거라서. 아, 진짜? 네. 아, 또 이렇게, 이렇게, 그때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 나 이렇게 할까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괜찮아.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없어 보이긴 하네. 이게 좀 나. 아, 이게 그냥 뭐 이건 아니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자발적으로 가죠.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와우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욕이네, 이거. 하나, 둘, 셋, 와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아, 네.